빨간 상승님, 종신보험에 수수비 특약 그런 거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요 초간편 3.1이죠. 3개월 이내 병원 간죠. 1년 이내 병원 간죠. 3개월 이내 빼고요. 1년 이내에 2번 수술만 아니면 가입이 되는 초간편 종신보험은 사망보험밖에 못 넣어요. 다른 특약이 없습니다. 일반 종신보험은 특약 자체가 있지만 초간편 종신보험은 특약이 없다. 현지 아빠님, 그럼 1년 6개월 전에 암수습을 하고 통원치료만 받아도 가입이 된다는 거죠? 네, 1년 이내 2번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통원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자, 가을이원님, 이 보험도 곧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험처럼. 지금 일단은 9월 1일 날 출시가 돼서 엄청난 불티나게 풀리고 있지만 이 상품도 중간에 손해율이 높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한다고 하면 이 상품도 조기 마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알지알지님, 안 걸려도 된다고요? 내 보험료 돌려준다는 게 맞나요? 네,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과 내가 납입한 보험료 전부 다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뽀삐님, 가입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네,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성인 15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당근이지님, 초간편이면 보험료가 많이 비쌀까요? 보험료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가지 병력상에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정말 찐찐찐 보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